안녕하세요. 다른 사이클 박재현 원장입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절개냐 비절개냐 선택. 질문은 정말 형태는 다양합니다. 아, 저는 1차를 절개로 했는데 2차로 또 절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저는 삭발 문제나 여러 가지가 걸려서 절개로 하고 싶은데 절개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던데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은 절개가 안 됩니까? 절개로 하면 많이 아프다던데, 어떤 사람이 부작용이 생긴다던데, 그런 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요 두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어느 정도 수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째, 두피 탄력. 두 번째, 삭발입니다. 자, 두피 탄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두피 탄력이 뭔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상담실에서 이제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두피 탄력은 뭘 얘기하는지, 왜 두피 탄력이 중요한지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아름다우신 실장님의 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뒷머리에서 절개식으로 채취할 때 왜 두피 탄력이 중요하냐면, 절개식이라는 거는요. 자, 뒷머리에서 요렇게 이런 모양을 쐐기 모양이라고 합니다.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절개를 한 다음에 얘를 양쪽에서 이렇게 당기면, 자, 이렇게 일자로 만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일자로 만난 부분을 떼어내고 봉합을 하면 이렇게 일자로 흉터가 남는 것이 절개식 수술입니다. 이해가 쉽게 되시죠? 자, 왜 직사각형이 아니냐, 이렇게 쐐기 모양이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일자로 안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쐐기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서 채취하는 것이 절개식입니다. 자, 그런데 힘 빼보세요. 자, 요 정도 사이즈 폭을 지금 이렇게 당기는데 아무 무리가 없거든요. 자, 채취 폭을 두 배로 늘려보겠습니다. 이 점, 자, 1번 점과 2번 점이 만나게 되는지, 자, 요것도 무리 없이 만나게 됩니다. 즉, 탄력이 좋으면 이렇게 뗄 수 있는 폭이 늘어나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 탄력이라는 거는 이 1번 점과 2번 점 사이에 최대 거리를 나타냅니다. 떼어낼 수 있는, 떼어내고 얘네가 만나야 봉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를 얼마까지 가능한가를 두피 탄력으로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탄력이 좋은 편입니다. 자, 요렇게 가능하죠. 자, 이런 거를 두피 탄력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두피 탄력이 나쁘다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렇게 쫙 한번 펴주세요. 쫙. 자, 이렇게 두피가 팽팽해지게 되면 이 움직임이 없어져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작은 것도 잘 당겨졌고 얘와 얘도 잘 당겨졌는데 지금 작은 것도 안 당겨지게 되죠. 그리고 제가 어거지로 당기게 되면 지금 이 손바닥 피부가 하얗게 되는 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자, 이렇게 빨갛게 피가 원래는 잘 돌아야 되는데 억지로 당기면은 피부가 눌리고 당겨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얗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피가 못 돌아서 이 부위에 있는 모발들은 혈액 공급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떨어져 버려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이 절개식 수술을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이 봉합 부위 주변에 오는 동반 탈락 현상은 모발이 원래는 휴지기에 들어가서 이 성장기에서 휴지기에 들어가면 겨울잠을 자듯이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이 탈락 시기가 있는데, 이거는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팽팽하게 하얗게 두피의 혈액이 나빠져서 부족한 혈액순환 때문에 성장기의 모발이 급작스럽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게 심하면 굉장히 보기 싫게 되고 그 동반 탈락의 정도보다도 더 심하면 피부 괴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피 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두피 탄력이
낮은 경우 이렇게 이렇게 낮은데도 이렇게 땡기면 제가 동반 탈락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많이 아파요. 자, 지금 얼굴이 안 나오지만 이 미녀 실장님, 자 이건 아프죠? 네. 땡기면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네, 자 힘 빼보세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잘 당겨지는 피부, 이거는 조금 떼면 하나도 안 아프고 많이 떼도 안 아프죠?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게 통증, 부작용의 가능성과 매우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 두피가 떼어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정도를 탄력이라고 한다. 두피 탄력이라고 한다. 자, 이 두피 탄력은 이처럼 두피를 오려내고 떼어낸 다음에 양쪽에서 당겼을 때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만날 수 있는 최대 폭의 크기를 두피 탄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피 탄력이 가령 나는 대량 이식을 하고 싶은데 나는 7,000모, 6,000모를 떼고 싶은데 의사가 이 두피 탄력을 정확히 측정을 할 줄 모른다면 이 두피 탄력은 20mm인데 15mm만 뗐다면 5mm인 손해본 거죠. 커버하고자 하는 부위를 다 커버 못했다면 너는 손해를 본 거고요. 반대의 경우로 내 두피 탄력은 10mm밖에 안 되는데 15mm를 떼버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좀 더 작게 안전하게 하려는 경향들이 있기는 한데 사고는 종종 생깁니다. 물론 이런 두피 탄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을 16년인가 17년도에 SCI 저널에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 두피 탄력, 두피 탄성력, 두피 활강력 측정하는 방법은 제가 세계 최초로 이거를 다 정립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런 부작용 사례들이 줄어드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측정해서 내가 가진 탄력에서 밀도를 가지고 해보면 예측이 됩니다. 내가 뗄 수 있는 모발이. 근데 절개는 삭발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모발에 이 두피 탄력이 뗄 수 없으면 절개는 안 되는 거고 가능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거고. 그런데 자 비절개로 가면 삭발이 걸리잖아요. 내가 삭발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요. 삭발도 요즘에는 세분화돼 있죠. 전체 삭발이냐, 해병대 삭발이냐, 투블럭 삭발이냐, 부분 삭발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부분 삭발이라면 밀 수 있는 면적에서 나올 수 있는 모발 예상량하고 필요로 하는 모발 사이에 얼마나 매치가 되는가를 봐야 될 거고, 이게 안 된다면 삭발을 애초에 조금도 할 수 없다면 무삭발로 가야겠죠.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개로 할 만한 두피 탄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문제없이 투블럭이나 뭐 전체 삭발이 가능하다. 그러면 삭발에서 비절개로 하시면 되고, 탄력이 안 되는데 삭발도 못해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뭐 영업사원이라서 사람도 많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조금 비용을 더 내더라도 무삭발 비절개로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피 탄력도 가능한데 나는 삭발은 안 돼요. 근데 탄력은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절개식을 할 것이냐 무삭발 비절개를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겁니다. 삭발이 되는데 굳이 무삭발을 돈 들여 살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절개를 안 하는 경우는, 탄력이 되는데도 절개를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는 아플까봐, 하나는 흉터가 남을까봐, 일자로 가는다는 흉터가 남습니다. 통증에 대해서는 예전에 절개식 수술 후의 통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짧은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절개 흉터는 한 1에서 3mm 내외의 얇은 실선으로 흉터가 남거든요. 나중에 투블럭이나 이렇게 짧게 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 직업이나 헤어스타일 등등에 따라서 삭발할 수 있는지, 흉터는 내가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등등에 따라서 절개 혹은 비절개, 비절개에서도 삭발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기본 원칙은 이것만 아셔도 80%는 이해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